실제로 무릎 선수는 하우 선수와 옛날에 태극축 때부터 뭐 식스 때부터 엄청난 경기를 했기 때문에 팽에 대한 이해도가 대단하거든요. 자, 움직임. 저런 웨이브 움직임에 결국 맞서게 돼서 내밀면 어우 기원권 타이밍. 이거 결국에는 기상훼손 한 다음에 배꼬집기 이런 거 하지 말라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여기서 비플러스 선수가 내밀게 됐을 때 무릎 선수의 움직임이 그때부터 두각을 나타내요. 조심해야 됩니다. 어우 이지? 비플러스? 여기까지 가나요? 보내고 와 마무리죠. 이거는 첫 번째 라운드 비플러스가 기를 모읍니다. 와 일단은 신이 나죠. 예. 네. 대회에서 첫 번째 라운드에 가져갔다는 것 자체가 신이 납니다. 아 기원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결국 기상 왼손에서 횡신 오른발, 횡신 양손 뭐 그리고 어우 배꼬집기 이런 거 하지 말란 거고 콤보 잘 때립니다. 둘, 셋, 넷 여기서 이지 하단 누워있어도 맞는 상황이죠. 아 결국 걸어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에 무릎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은 뒤돈 자세에서 양손은 이제 등치기는 안 맞고 하단은 막아지는 그 거리를 확실하게 조절하고 있거든요. 저렇게 되면 비플러스 선수가 캔슬을 해서 다시 압박을 가고 이런 상황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또 백대시 초풍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끌풍 안 들어갔고 자 귀축 안 들어갑니다. 어우 중단 박치기와 하박의 약간 상황을 보겠다는 건데 하박을 쓰면 안 돼요. 아 하박을 쓰면 안 된다고 제가 지금 생각을 했던 건 결국 막혔을 때 뜨고 그 움직임을 지금 무릎 선수가 하고 있었거든요. 자 원원투 기다리고 초풍 움직임에 현혹 되면 안 돼요. 나 한번 크게 노려봤는데 자 안 들어갔고 저게 어떻게 보면 초풍 타이밍을 노리는 거기도 하거든요. 초풍 들어가다 한번 이런 상황에 무릎 선수가 상당히 잘합니다. 오히려 비플러스 선수 생각 없이 그냥 공격적으로 가야 돼요. 이거는 공격적으로 가야 됩니다. 아 흘렸어요. 레이지 아츠 무릎. 와 이런 상황에 결국 이런 상황에 어렵거든요. 무릎 선수를 상대할 때는 저기서 생각을 한다를 보여주면 안 돼요. 내가 생각이 없어야 상대도 그 생각을 못 읽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생각 없이 게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상대가 무릎 선수이기 때문에 어우 이건 타이밍 좋았죠. 아니, 몇 번이나 시도했던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쓸까라는 생각을 하기 어려웠던 상황. 와 막았어요. 대초 거리 약간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잘 때리고 자 여기서 낙법 칠 때 이지? 그러니까 노인도 안 맞았죠? 원래 바닥 판정이 있는데 어 이거 이길 수 있죠? 레드 레드 마무리입니다. 잘 때려주는 B플러스. 자 이거 아직 몰라요. 마지막 라운드거든요? 어! 야! 허브 자세 제대로 이용했어요! 저 호밍이 깔고 이런 상황 속에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방면장 카운터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B플러스 선수 나쁘지 않거든요? 자 무릎 나라 안 들어가고 이렇게 달려들면 초풍 맞아요. 비플러스 와 대초 대기 베이스 이렇게 달려들다가는 기원권 조심해야 됩니다. 아 기원권 하단으로 마무리 안되고 이 벽 잘 돌린 몰라요. 벽 잘 돌린 몰라요. 이 상황은 이지거든요. 결국 아 막았어요. 무릎 0대1 세트 스코어 앞서갑니다. 자 무릎 선수 대 비플러스 선수의 두 번째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뻥발 시계맹 돌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고 방금 기원권은 뒤돈 자세를 잡고 이제는 이지를 못 걸겠지 하는 상황. 아 코끼리 한 바퀴 돌려다가 자 정신 못 차려. 이거 진짜 아프거든요 초풍이. 근데 저거를 써줬다는 거는 이득에서 한번 심리를 취하겠다는 거고 자 이 상황 좋습니다. 아우 이거 초풍 딜캡 미스죠? 기원권이 나간 건 아 뭔가 저 와 진짜 너무 어려운. 저게 물론 실전에서 풍신류 유저들이라면 해볼만한 콤보긴 합니다만 미스가 났을 때 저게 스크류기가 헛치면 꽤 아프게 맞거든요. 퍼포먼스가 확실히 대단합니다. 무즈야 기다리고 하단. 아 지금 시계맨 기원권을 했거든요. 저 상황은 방면장도 피하고 다른 기술을 늦게 쓰면은 때리겠다는 이야기고 자 바닥 데미지 나락 한 방이 죽는 상황인데 아 여기서 들어 누워요. 야크 또한 나의 안방. 아 암세축 좋았습니다. 기원초풍 나가진 않았고 들게 됐는데 지금 컷킥을 막을 수 있던 상황이라고 생각 못했던 것 같고 와 공격적으로 이제 갑니다. 뭔가 읽어냈단 거죠 상대의 타이밍을. 아 기원권 자
체력이 없어요. B 플러스 포기합니다. 무릎 2대 0으로